벨만이 퀴즈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V와 Q와 V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V가 두 번 나왔죠. 아스테리스 별표가 붙어있단 말은 최적의 V, Optimal한 V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떤 한 스테이트에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값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구하는 방식은 선택 가능한 옵션 SA, 이 스테이트는 같은 스테이트, ESO 같은 스테이트입니다.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질 수 있는 Q 값 중에서 최고의 Max, 최고의 Q가 되는 A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우리가 예전에 또 자동차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이 자동차에서 선택 가능한 액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스트를 하거나 슬로우 하거나. 따라서 Q는 두 개의 종류가 있죠. 이 S를 W라고 합시다. 그러면 W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선택 가능한 액션은 슬로우, S 혹은 F. 따라서 WSWF 이 두 종류의 조합이 가능하죠.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 Q, 조금 전에 자동차를 예로 든다 그러면은 Q 아스테리스크라 그러나요? 넌 지금 가능한 것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warm이라고 하는 스테이트와 그리고 slow라고 하는 액션 또는 뭐예요? warm이라고 하는 스테이트와 fast라고 하는 액션 두 가지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이 중에서 이것을 Q1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Q2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맥스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맥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값을 주나요? 패스트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슬로우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값을 줍니다. 그러므로 Q 아스트랙크는 여기서 아스테리스크라 그러나요? 아스트랙이라 그러나요? Q1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예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말하는 바가 이 식이 말하는 바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Q1에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Q1에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Q라고 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다 여러 개의 옵션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그 중에서 Max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죠. 제일 좋은 걸 골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보다시피 0.5의 확률로 쿨이 되거나 0.5의 확률로 warm이 되거나 그때 각각의 보상은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가중평균하게 되면 1이 되죠. 따라서 V의 별표 아스테리스크 발음이 잘 안되네. 죄송합니다. V의 별표부터 있는 optimal한 V값은 1이 됩니다. 또한 이제 Q도 같이 나눠보죠. Q값은 어떻게 구해지게 되나요? Q는 최적의 별표부터 했으면 최적의 Q죠. 최적이 아니라 그냥 Q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Q는 종류가 두 가지였죠. 조금 전에 Q1이거나 Q2거나 그죠? 근데 Q1을 선택하거나 Q2를 선택하거나 그 각각에 따라서 또 경우가 달라집니다. Q2 패스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100%의 확률로 마이너스 10이 되고 슬로우로 선택하게 되면은 50%의 확률로 각기 두 경우로 나눠지게 되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죠. T는 트랜지션 펑션은 그 확률입니다. P of S prime 기본 SA 그죠? 각각의 확률 0.5%의 확률 0.5%의 확률 거기에서 주어지는 리워드 즉각적인 리워드는 뭐였나요? 즉각적인 리워드가 1이었죠. 지금 이제 warm과 slow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확률은 1이었고 그죠? 0.5 이걸 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 T 이 Q1을 선택을 했습니다. Q1을 선택한 경우 그럴 경우에 확률은 0.5의 확률로 곱하기 1 그죠? 0.5고 그리고 리워드는 1이고 거기다가 대조 숫자 여기다 더하기 해서 스테이트 그러니까 옮겨가는 S 프라임 스테이트였죠. S 프라임 스테이트가
여기서 넘어오는 게 쿨이잖아요. 쿨에게 할당된 값을 내주는 거죠. 지금은 모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0.5 곱하기 그리고 쿨의 값입니다. 쿨에 할당되어 있는 값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지금 어떤 값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 아마 처음 출발 상황이라 그러면 제로겠죠.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0.5의 확률로 똑같은 상황이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가지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어느 한 Q1의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이 그죠? 그리고 Q2 값은 또다시 이번엔 확률이 100%니까 1이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Q2의 경우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럼 최적의 Q 별표는 어떤 게 되나요? Q1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 반복되느냐면 이 식이 결국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다 보면은 V의 이 Q 별표 S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결국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걸 리컬시브라고 얘기를 하죠. 순환적이고 재기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순환적이고 재기적으로 전개되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제목이 Value Iteration. 그죠?